대인춘풍 직위춘상 참군인의 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합참의장의 임식과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인춘풍 직위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 이순신 대장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합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신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합동참모장 이 취임식은 대통령이 이전에는 간 적이 없는데 오늘 자리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 갔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건군 이래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 심리들을 네. 막기 위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 강군의 의지들을 대통령이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송영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경도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육군이 아닌 비육군 출신 이 장군과 참모총장 그 합참의장에게 힘을 실어주건다. 즉 네.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 네. 근데 오늘 이순신 합참의장에게 선물도 줬다고요? 네. 캐나다행 항공권. 이거 무슨 의미인가? 아마 이걸 줌으로써 사실은 좀 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감으로써 이 특별하게 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 특히 40년 군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한번 해외여행도 한 번도 못 갔고 다른 캐나다에 있는데 예. 그렇죠? 이런 걸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예. 섬세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근데 한우섭 전 국장 예. 이거를 좀 저는 봤어요. 원래 이제 군이 개혁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드 보고 누락 문제, 공광병 갑질 문제로 군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서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 합참의장 이임식 가서 막 극찬을 하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예전에 뭐 물러날 때 굉장히 막 격렬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서양호 소장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모두가 국방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네. 정부도 하려고 했었고 그 이명박 정부도 하려고 했었고 박근혜 정부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다 무산됐어요. 대개의 경우 그것은 군내 기득권의 어떤 저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네. 그 기득권의 저항을 이제 넘어야 되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사실 그 군내 지금 육군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저하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병 갑질 논란 문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그 군 인사에서 공군과 해군이 그 어쨌든 상대적으로 이제 대우를 받는 이런 네. 상황에서 육군 내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국방개혁 이슈는 국방장관의 임무예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합참의장은 전쟁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따져서 간다고 한다면 국방장관의 취임식에 가서 저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려고 했던 것은 예. 아까 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군에 그리고 군에. 국방장관에게 굉장히. 예, 국방개혁에 힘을 실어주겠다. 힘을 실어주 예,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봐야 되겠어요. 현재로 군이 굉장히 위기에 몰려서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전 합참의장 이임식 가서 막 극찬을 하고 한민국 국방장관도 예전에 뭐 물러날 때 굉장히 막 격렬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 서양호 소장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네. 주셔가지고 저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예. 네.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에서 모두가 국방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노무현 네. 정부도 하려고 했었고 그 이명박 정부도 하려고 했었고 박근혜 정부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다 무산됐어요. 대개의 경우 그것은 군내 기득권의 어떤 저항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네. 그 기득권의 안보 불안 심리들을 네. 막기 위해서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 강군의 의지들을 대통령이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송영 국방장관이 해군 출신이고 그다음에 정경도 합참의장이 공군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이 육군이 아닌 비육군 출신 이 장군과 참모총장 그 합참의장에게 힘을 실어주건다. 즉 네. 국방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들을 천명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 네. 근데 오늘 이순신 합참의장에게 선물도 줬다고요? 네. 캐나다행 항공권.
이거 무슨 의미인가? 아마 이걸 줌으로써 사실은 좀 큰 역할을 좀 해달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감으로써 이 특별하게 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뭐 특히 40년 군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한번 해외 여행도 한 번도 못 갔고 다른 캐나다에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섬세한 모습이 보입니다. 예. 근데 한우섭 전 국장 이거를 좀 저는 봤어요. 원래 이제 군이 개혁 대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사드 보고 누락 문제, 공광병 갑질 문제. 이순신 대장은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했고 오늘 명예롭게 전역합니다. 조국은 작은 거인 이순신 대장이 걸어온 42년 애국의 길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합동참모장 이취임식은 대통령이 이전에는 간 적이 없는데 오늘 자리 정말 이례적입니다. 왜 갔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건군 이래 합참의장 이취임식에 대통령이 처음으로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저는 아무래도 북한의 무력 도발에 따른 국민들의 대인 춘풍, 직위 춘상, 참군인의 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합참의장의 임식과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대인 춘풍, 직위 추상. 자신에겐 엄격하면서 부하들에게선 늘 순진 형님으로 불린 부하 사랑 모습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이 바라는 참 군인의 표상이었습니다.